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나온 이주혜 선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쇼타임 보러 가도록 하죠. 자 오늘 나온 이주혜 선수 자 요거 먼저 보죠. 모비 라인 브레이커. 자 커나는 보통이고 반대 발전은 더 보통이고요. 스피드가 오 괜찮네. 스피드 87이나 되네. 자 기술을 보면 크로스오버턴 라이징 슛 중거리 슛 힐트릭 PK킥컷 체이싱 원터치 슛이 없네. 공격수인데. 자 그리고 왼발잡이입니다. 왼발잡이고 공격수인데 중거리 슛이 있고요. 원터치 슛 없고 스피드 빠르고 골결 구리고요. 공센 구리고 드리블 구리고 헤더 구리고 피지컬만 좋고 다 구리고 노 구리고. 자 그 다음에 골키퍼 디아고 볼피 커난 불안정 구리고 로메로도 쓸만한 로메로 잘 나온 것 같더만. 자 이게 뭐야. 그 다음에 가브리 베이가 자 CMF고요. 2선 침투로 나왔고 커나는 보통 반대 발전도 높은 룰레 커트 비하인드 턴 드롭슛. 자 센터 미드필더인데 패스 연계 기술이 하나도 없다. 그냥 설사 똥이다 이거. 능력치는 나쁘지 않은데 능력치는 솔직히 뭐야 공미로서 쓰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기술이 너무 없다. 구려. 결론 구리다. 로메로 블로커까지 달려서 좋은데. 오호. 자 이도. 자 이도 제가 레전드로 갖고 있는데 레전드도 그 에픽도 약간 둔탁해. 자 커나는 안정이고 반대 발전도 높은. 자 인사이드 리시버입니다. 자 오른발잡이고 키가 176밖에 안되고 더블터치 커트 비하인드 턴 커브 컨트롤 드롭슛 힐트릭 수루패스 핀보드 크로스 잔게 슈퍼 좋코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자 이 정도면은 드리블이 슈퍼 좋코로 나오면 쓸만할 것 같긴 한데요. 드리블 괜찮고 수루패스도 있고 핀포인트 크로스도 있고 더블터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얘 좀 재미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얘 좀 재미볼 만하다. 얘 크로스도 날릴 수 있고 커브 컨트롤도 있어. 미쳤네. 반대발전도 높아. 왼발로 감아찰 수도 있어. 자 일단 좋은 기술 많이 넣어줬고 나 목이 왜 이래. 척키니 오랜만쿠. 자 그 다음에 칸드레바. 잠깐. 이또 드립을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연계 능력치랑 골결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다운 궤적을 발사할 수 있다. 노골크 목 때문에 조만간 장기 유방할 줄도 아니야. 잉글랜드 팀의 생 막시맹 별론가 그거 뽑으려고 잉글랜드 팀 전부 다 뽑았는데 생 막시맹은 드리블이랑 스피드만 좋고 킥이 완전 똥입니다. 골대 안까지 몰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칸드레바. 자 커나는 안정이고 반대발 정도 높음이고요. 스피드는 너무 느리고요. 자 커브 컨트롤 무회전 슛 드롭 슛 라이징 슛 중거리 슛 원터치 슛 핀포인트 크로스 체이싱 통솔력 투쟁심. 슛 기술이 굉장히 많네. 슛 기술이 굉장히 많고 커브 컨트롤도 있고 핀포인트 크로스도 있어. 얘 매력적인데. 자 여러분들 얘는 지금 사이드로 써가지고 이제 핀포인트 크로스 날려도 괜찮을 것 같지만 스피드가 느리니까 공미로 써도 딱 알맞겠다. 골결이 78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서 중거리 슛 좀 때려주면서 그리고 연계도 근데 수루패스 없는 게 좀 아쉽다. 수루패스랑 백스핀 로빈패스나 이런 게 없네. 이러면은 또 그냥 오른쪽으로 저라면 그냥 오른쪽으로 쓸래. 오른쪽으로 사이드 미드필더로 쓰겠습니다. 자 중앙 쪽에 있으면서 수루패스가 없다. 노그리 축구단에서 허용이 안 돼. 허용이 안 돼. 자 칸드레바는 그래 차라리 지금 섀도우 스트라이커로 나왔는데 아예 공격수처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수루패스 없어도 되니까 있으면 더 좋지만은 없어도 충분히 원터치 슛도 있고 근데 또 공격수 쓰기에는 골결이 많이 낮은 편이죠. 좀 애매하다. 사이드로 쓰기에는 느리고 공미로 쓰기에는 패스 기술이 없고 공격수로 쓰기에는 골결이 낮고 여러모로 애매한 선수가 나왔군요. 하지만 여기저기 충분히 뛸만한 선수긴 하다. 애매하지만 루시퍼니구라 태사다리니구라 혼진이는 나오자마자 방출해서 혼진이 원패스 있으면 좋을텐데 둔탁할 것 같아. 이제 키가 몇이죠? 칸드레바는 위닝에서도 그렇고 부들거렸던 적이 없거든요. 아마 둔탁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챔스 카드? 챔스 카드 예전에 저번 주에 봤던 거 아니에요? 저번 주에? 아, 월요일에 봤던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주니어 피르포. 자, 이너의 풀백. 왼쪽 풀백이고 왼발잡이고 시저 커너는 보통 반대발 정도 높음. 시저스 더블 터치 4포 커트 비하인드 턴 무회전쇼 원터치 패스 수루 패스 피포트 크로스 대인방 인터셉트. 와! 기술 미쳤는데? 와, 풀백으로 갖춰야 될 기술 모두 갖고 있는데요? 와, 여기에 블로커까지 있었으면 완전 사기인데 기술은 진짜 이 정도만 해도 사기야. 자, 일단 기술 사기인데 수비 능력치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수비 능력치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기술이 대인방어와 인터셉트가 있기 때문에 수비를 놓치거나 그리고 공을 흘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지 않을까. 기술이 없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능력치가 그렇게 막 엄청 받쳐주진 않기 때문에 엄청 좋진 않겠지만 기술이 되게 매력적이다. 스피드도 빠르고요. 크로스는 78밖에 안 되지만 핀포인트 크로스에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크로스 올릴 수 있고요. 땅볼 패스도 76밖에 안 되지만 수루 패스 달려 있고 원터치 패스도 있고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더블 터치도 있고. 오, 아름다운데 얘? 오, 얘 재밌게 쓸만 하겠다, 여러분들. 얘. 근데 체력이 좀 안 좋다. 체력이 좀 아쉽다. 카네 원래 헤딩 좋죠. 카네는 헤딩 좋지. 어설픈 능력. 능력치는 좀 어설퍼. 자, 로메로. 자, 강한 압박으로 나왔고 커너는 보통 반대발 정도 보통 헤딩 대인방어 인터셉트 볼로커가 이번에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공중볼 경합 슬라이딩 태클 고난도 고단이기 투쟁심. 자, 있을 거 다 있죠. 자, 로메로가 블로커 없는 거 말이 됩니까? 로메로도 얼마나 인정받는 센터백인데. 로메로가 그 뭐 물론 이제 그 뭐 어디서 나온 순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재가 10위권 안에 들었다라고 할 때 로메로가 그때도 김민재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더라고. 그 정도로 로메로가 인정을 받고 있는데 블로커가 없다? 그 말이 안 되지. 자, 수비 센스 보면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헤딩 팔로우 감사합니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게 뭔가 버프가 됐겠지? 근데 드리블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연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가 버프가 됐지? 스탠다드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스탠다드가 아닌가? 어때 여러분들, 이거 스탠다드보다 확실히 좋아? 수비력은 안 좋지? 토트넘의 수비 핵심. 그러니까 갑자기 혼란이 좋아 보인다? 둠프리스 같은 애인가? 한장윤이구라. 다이어는 로메로보다 나쁘게 나와요. 다이어는 그냥 블로커는 일단 빼야 되고, 블로커 빼야 되고 대인방어 빼야 되지 않을까? 다 놓치고 다 놓치고 그리고 인터셉트도 인터셉트도 빼야지. 막 공 다 흘리고 어깨 맞고 막 살라한테 어시스트하고 또 헤딩은 잘해. 인정. 공중볼 경합이랑 헤딩은 인정. 코너킥 할 때 더럽게 잘 하더라고 헤딩은. 신하선이구라. 욱하는 수비의 대명사 로메로. 블로커 있잖아요. 블로커 있어 로메로. 아니 그러니까 원래 없었다가 이번에 추가된 거래. 이번에 추가된 거래요. 라리가 셀렉션의 카반이 좋아 보이네요. 오, 토트넘 팩에 있던 로메로가 스탯도 높지 않나요? 아, 그 로메로가 스탯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2주 선수로 나오는 애들은 얘네들이 코나미 맘대로 능력치를 분배하기 때문에 수비에다 몰빵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센터백들이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 센터백이 2주 선수로 나오면은 수비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드리블 쪽이나 연계나 뭐 스피드나 이런 쪽으로 지멋대로 버프를 시켜버려가지고 다른 게 좀 이제 다른 장점이 있지. 근데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지. 아, 나는 다른 거 스피드 느리고 막 드리블 안 좋고 연계 안 좋아도 수비력만 좋으면 돼 센터백은, 이러면서 그냥 스탠다드 카드나 뭐 다른 카드를 써도 되고 뭐 이주 선수 나오면은 이런 거 써도 되고. 비우 아마니구라. 자, 로메로는 그래도 충분히 다른 센터백에 비해서는 수비 센스가 많이 좋게 나온 것 같아. 자, 오늘 이또랑 카세미로랑 메시 포든 나와서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아이고, 잘하셨네. 잘 뽑으셨네. 포든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에 레앙. 자, 라파엘 레앙. 자, 이선 침투고요. 공미로 나왔고 커너는 보통 반대발 정도 높음. 시저스 더블 터치 크로스오버 버튼 커트 비하인드 턴 스테모 컨트롤 커브 컨트롤 라이징 슈 힐트리 스루 패스도 달려있네? 와, 슈퍼 조커. 자, 더터에다가 스루 패스 있고 슈퍼 조커입니다. 커브 컨트롤도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데. 근데 이거 공미로서 매력적인데 여러분들. 스피드도 진짜 빠르거든요. 얘는 사이드로 써도 되고요. 원래 사이드 쪽에 많이 뛰는 애기 때문에
사이드나 윙포워드, 사이드 미들이나 윙포워드 뛰어도 되고. 오, 근데 지금 나온 기술만 봐서는 스루패스, 커브 컨트롤도 있고 더블 터치도 있고 공미로서도 매력 있을 것 같아. 근데 스피드가 아깝긴 하다. 공미로 쓰기에는, 공미로는 그렇게 막 앞으로 달려나갈 일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이선 침투로 할 때는 스피드가 또 중요하긴 하죠. 어쨌든 레앙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왔네요. 근데 레앙은 제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이제 부계에서 많이 썼는데 좀 둔탁한 느낌이었거든요. 둔탁했어. 업데이트 되고 나서는 어떤지 모르겠네. 레앙은 원래 이제 왼쪽 사이드를 많이 뛰더라고. 185 넘는 선수로 공격 미들진 만들면 헤드로 우위 먹으려나? 185 가지고는 안 됩니다. 190 정도는 돼야 이제 센터백 이기고 헤딩하지. 188인 드록바도 약간 애매해요. 점프력을 엄청 올렸는데도 반다이크가 193인가 4 정도 되거든요. 반다이크한테 헤딩 다 따요. 와, 드록바 188에 점프를 90을 넘게 찍었는데도 안 되더라고. 공미 약불아닌가요? 레앙 공미 강불. 이번에 나온 레앙 공미 강불. 자, 그 다음에 카제미로 커난 안정이고 반대발 정도 보통이고요. 헤딩 중거리 슛, 백스핀, 로빙 패스, 대인방어, 인터셉트, 블록고, 공중볼 경합, 슬라이드 태클, 고난도 내는게 투징팀. 자, 센터백으로 가져야 될 기술들을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제미로가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수비형 미드필더여서 이미 센터백 수준의 수비를 할 수 있다. 자, 물론 이번에 나온 카제미로도 수비력이 안 좋아요. 수비력이 안 좋고 뭐가 버프된 거야 이거 지금? 드리블이나 이제 패스 쪽이 조금 더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것 같은데? 자, 카세미로는 일단은 센스가 조금 딸리게 나왔다. 그렇게 1티어는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의 그런 카세미로가 아닌가. 그래도 2주 카세미로도 매력적이지. 카드 이쁘잖아. 앵커맨으로 나왔고요. 앵커맨은 이제 막 공격 나가지 않고 수비 자리 지키면서 이제 이제 수비를 대기한다고 해야 되나? 수비할 준비를 항상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앵커맨. 페니페니님 구라. 중미로 써야 되나? 중미로 쓰기엔 또 패스 연계가 좀 딸리죠. 아무튼 요렇게 카세미로도 조금 이제 전에 나왔던 지명 카세미로나 이런 것보다 조금 애매하게 나왔다. 자, 헤딩 버프인가 보네. 헤딩 버프 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메시 먼저 보자. 메시. 자, 커난은 안정이고 반대발 정도 높음이고요. 찬스 메이커로 나왔고 스피드가 69밖에 안 돼. 우 엄청 느리죠. 자, 더블 터치, 커브 컨트롤, 로빙 컨트롤, 드롭 슛, 중거리 슛,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피케이 키커, 통솔력. 자, 연계는 스루 패스랑 이제 원터치 패스. 그거 말고는 없네. 원터치 슛도 있고 더블 터치도 있고 커브 컨트롤도 있고. 자, 드리블은 뭐 말해 뭐해. 메시는 굉장히 부들거리고요. 연계가 조금 버프된 메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백스핀 로빙 패스나 이런 게 없네. 낮은 로빙 패스나 이런 게 없어서 메시는 땅볼 위주의 패스를 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땅볼 패스가 89나 되게 나왔네. 89나 되네요. 자, 골결은 항상 높죠. 메시는 높고 공센이 굉장히 낮아요. 이번 메시가 공세이 좀 많이 나죠.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섀도우 스트라이커도 좋고. 센터 포워드로 쓰기에는 굉장히 느리다. 너무 느리다. 최전방에서 1대1 만들었을 때 금방 따라잡히겠는데. 자, 메시는 근데 이게 공짜로 나온 메시보다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공짜로 나온 메시보다 패스는 좋은데 다른 게 거의 다 안 좋아. 교체형으로 괜찮을 듯? 체력도 72밖에 안 되고. 빅타임 메시 아니면 국대팩 메시 최고죠. 메시는 맞아요. 공짜 메시보다 이게 안 좋아. 스페인 카드의 파우토레스도 수비 능력이 높던데. 진짜? 너무 그린 것 같다. 자, 메시는 이번에 피해야 될 카드가 아닌가. 자, 그냥 포든. 자, 오늘의 주인공 포든입니다. 커나는 보통이고요. 반대발 정도 보통. 더블 터치, 커트, 비하인드 턴, 커브 컨트롤,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백스핀, 로빙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낮은 로빙 패스. 와, 연계 기술 다 있어. 지금 없는 게 없어, 연계 기술. 핀포인트 크로스가 이번에 추가가 됐거든요. 미쳤죠. 지금 사이드 미드필더인데 핀포인트 크로스가 추가됐단 말이야. 자, 지금 오른쪽 사이드 미드필더로 일단은 주 포지션이 나왔는데
2선 침투로 나왔고요. 침투하면서 왼발로 가마차기 커브 컨트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섰을 때는 핀포인트 크로스로 골을 노려볼 수도 있고 아주아주 아주 매력적인 선수로 나왔다. 자, 땅볼 패스나 플라이 패스 능력치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기술이 너무나도 꽉 차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매력적인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스피드는 빠른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들거립니다. 포든 한번 만져보신 분들은 그냥 진짜 거의 메시야, 메시. 메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키도 비슷하고 드리블도 비슷하고 메시 움직이는 느낌이랑 비슷하다. 골결도 84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포든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지금까지 나왔던 포든 중에 가장 좋고요. 저번에 제가 2주 포든을 갖고 있는데 걔보다도 모든 능력치가 거의 2씩 높다고 보시면 돼요. 와, 이번 포든 미쳤어. 이번 포든 무조건 뽑아야 돼. 아이고 아이고. 자, 이번 포든 나오면은 저는 무조건 왼쪽 미드필더를 미드필더로 쓸 것 같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얘는 또 공미로도 괜찮을 것 같아. 모든 연계 기술 다 있기 때문에 공미로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오, 미쳤어. 탐나죠, 탐나죠. 커난이 보통이라는 게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도 그래도 많이 죽진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나온 애들 중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은 포든 그리고 레앙, 포든 레앙 그리고 로메로. 로메로 매력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주니어 피르포. 그리고 이또? 이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슈조기 때문에 이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요렇게 다섯 명이 오늘 매력적이지 않나. 세 명을 뽑으라면은 포든, 레앙, 로메로. 이렇게 두 명 더 추가하자면은 피르포, 이또. 자, 요렇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자. 여러분들 얘네들 뭐 나오나 보자. 자, 제발 저는 포든 한 명만 나와도 돼. 포든 한 명만. 자, 가자. 아, 로메로도 저 토트넘 키우기 때문에. 자, 갑니다. 로메로 아니면 포든 가자잉. 1뽑에 포든 나왔는데 오른쪽 섀도우 스트라이커 사용해보니 날아다녀. 되게 부들거리죠? 엄청 부들거리죠? 포든이다! 아, 이거 뭐야? 아, 카세미로네. 로골크는 메시 팬이니까 메시 나와라. 아, 메시 그만 줘. 나 아직도 그 공짜 메시도 안 키웠어. 메시 너무 많어. 포든 세 번째 먹고 네 번째 레앙 먹었습니다. 아, 너무 아깝다. 레앙 축하드립니다. 포든도. 아이고, 축하탱어. 이또는 역시 일본팩 이또. 일본팩 이또가 미쳤더만. 자, 아직 세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노골크는 메시, 함정만 잘 피하면. 자, 제발 제발 프리미어 리그만 나와라. 프리미어 리그. 응, 안돼. 아, 칸드레바야? 레앙이다, 레앙! 레앙! 레앙이다! 오케이! 와, 레앙 나왔다, 레앙. 나이스! 와, 좋아. 레앙 충분해. 아, 나이스, 레앙. 아, 나이스. 아, 레앙. 오늘은 그래도 하나는 뽑았다, 하나. 아, 레앙 하나만 나와도 일단은 반은 성공했다. 자, 이번엔 로메로와 포든을 노려보도록 하죠. 자, 두 번 남았는데 둘 다 나와라. 둘 다 나와라. 부럽다, 난 다 사성 나왔는데 오늘. 아이고. 아, 뭐야 이거. 뭐야 와! 와, 구려! 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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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네. 와. 아, 기회 한 번 남았는데, 아. 포든이라 네 번째 나올 듯, 아, 제발. 나 포든 나오면 진짜 완전 최상타야. 최근에 너무 많이 망했거든요? 제발, 제발, 마지막이야! 아, 마지막이야! 포든 한번 뽑아보자, 아니! 제발 프리미어리그. 아, 뭐야. 아, 메시. 아이씨. 아, 똥메시 나왔네 이거. 아이. 아, 개똥메시 나왔네 이거. 아, 케인은 어때요? 아, 케인 엄청 좋아 보이던데요. 메시 등장구. 아, 똥메시 나왔네 이거. 아,
아, 왜 메시가 나오냐고. 아, 안 돼, 돌아가.